또 다른 문제점은 통행 제한 조건입니다. 궁평 이 지하차도는 침수 높이 50cm로 다른 지자체보다 확연히 높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든 충북도에선 차량 바퀴의 절반 정도 높이라 이렇게 정한 것 같다라는 무책임한 답을 내놨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궁평 제2 지하차도 안으로 물이 들이치고 있지만 양쪽 차선 모두 차량이 오갑니다. 곳곳에는 물웅덩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통행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충청북도청은 CCTV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50cm 이상 물이 차지 않아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오창, 마승 지하차도 등 충북도 내 다른 지하차도도 통행 제한 수심 기준은 모두 50cm. 안전한 기준일까? 충북도청의 지하차도 차량 통제 기준 수심이 50cm 정도인데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수심이 50cm 정도만 돼도 이렇게 바퀴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50cm면 이미 물이 불어나기 시작을 해서 자동차 같으면 시동이 꺼지는 위치거든요, 이미. 이미 끝난 거예요. 사건 이후라고 사후죠, 사후. 다른 지자체의 지하차도 통행 제한 수심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는 10cm, 부산시는 10에서 15cm, 울산시는 20cm, 충북과 많게는 40cm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충북도청은 어떻게 이런 기준을 세운 걸까 문의해봤습니다. 사업소에서는 타이어 바퀴 반 정도 기준, 그 정도에서 이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30 정도 드는데 여기 조금 저희가 봐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의 침수심은 관할 지자체 재량으로 정합니다. 최소한 안전을 위한 기준, 과거 수치 등 참고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지하차도 통행 제한 침수 기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